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 이산가족의 70년 묵은 소원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생생 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최근 진행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실장 첫 3자 회의에서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소람 기자 연결됐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한국, 미국, 일본 국가안보실장의 첫 번째 회의에서 중요하게 거론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분석됩니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각 나라가 따로따로 추진하거나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서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미일 3국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 문제, 북한에 사는 내 가족을 만나고 싶다. 오랜 기간 미국 정부에는 하소연을 해왔는데, 뭐 2년 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발표된 뭐 합의문에도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단어는 발견할 수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미국 정부의 뭐 주목을 받거나 관심을 끌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3국 이세 나라 국가안보실장 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을까요? 우선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폴리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이제 최근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관심 증가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한국계 의원들의 노력, 그리고 한인 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 한국 언론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그 시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특히 4명의 한국계 의원들이 이산가족 상봉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데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예. 연방의회에서도 한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지난 2월에는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이 지난 회기에 이어서 또다시 발의됐고요. 또 최근에는 관련 결의안도 재발의됐죠. 법안과 결의안,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우선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은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 핵심이 바로 결의안입니다. 최근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은 의회의 목소리를 내는 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기미연도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통과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결의안에 참여했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요. 이번 117대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영김 의원 얘기를 했어요. 영김 의원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서부 LA 지역의 지역구를 가졌던 전직 의원의 아주 오랜 기간 보좌관을 하면서 그 지역구를 이어받아서 한번 재수를 하고 절치부심 의원에 당선됐는데요. 영김 의원 또 LA에서 또 그분 친구분이고 오랜 동안 또 같이 활동을 했던 미셸 박 스틸 의원 이두 분이 굉장히 기뻐했다고요? 우선 영김 의원은 이 문제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3자 회의에서 다뤄진 것에 대해 가족 상봉 문제가 과거에 비해 전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의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의원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셸 박 스틸 의원도 의회에 있는 동료들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중요성에 동의한 것에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산가족을 둔 당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 영기미연 미셸 박 스틸 의원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아, 정치인들, 그리고, 국무부나, 뭐, 미국 정부의 정책 이반자들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 문제를 한 발짝 그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영기미연은 이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 그리고 현재까지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에 같이 동의한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더 많은 참여를 촉구하고 외교위, 그리고 의회 전체에서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상정만 해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기미연은 정확히 언제 통과될지는 알수 없다면서도 여러 동료 의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초당적인 지지가 더해져 통과가 희망적이라고 말하며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이 현재까지 좋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통과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회기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시간이 먼데요. 가능한 한더 빠른 시간에 법안도 만들어지고 또 체제도 정비돼서 70년 묵은 그 오랜 소원들 이번 기회에는 좀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생 토크는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연방 의회가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예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천소람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